다 보이려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디에 왔죠? 저희가 어디죠, 여러분? 봐봐. 저희 어디죠? 네, 우리 목소리 들릴까? 들릴까? 저희 네. 목소리 들리나요? 어, 나 잠깐만 팔이 너무 떨려. 팔을 이렇게 떨려. 야, 수전 좀 있어. 야, 수전 좀 어떻게? 어떻게 들고 있어? 제가 들까요? 제가 들게. 야, 너가. 저희는 지금 여기가 저희 패션 인프라고 저희는 DDP에 왔습니다. 패션쇼를 보러 왔습니다. 멤버 두 명이 없죠? 없죠. 어디 갔을게요? 저기 안에서 네, 저기 비춰주고 왔는데 이거 보여드려도 되지 않나? 한번 뒤집을 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 아, 우리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립시다. 어, 보여드리려고? 네. 아, 저기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니까 이동합시다. 저희 멤버들 저희 라온이 형과 건이 네.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네가 누르면 되죠? 전화 어. 멤버들이 이거 확대 안 되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건이, 회색 머리 건이 여기 그 오른쪽에 라온이 형 베레모를 쓰고 있어요. 관람 중이에요. 저희 멤버들 멋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온이 형과 건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러 왔어요. 응원차 왔어요 저희. 다 나오게 우리 한번 좀 둘러볼까요? 약간 저희 한 말이 잘 들리고 있나요? 저희 말 잘 들리나요? 약간 노래 소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잘 들려요. 다행이다. 건이와 라온이 형 응원차 왔고요. 멤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빛난다. 처음 봤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 멋있어 지금. 지금 여기가 있는, 너무 멋있어. 물 속에 있는 기분이래요. 한 대로 갈까요? 아니 이게 그거네. 이게 울려서 그러니까 닭이라서 오디오가 이렇게 안 울리니까 이게 꺼지니까 스피커 안 먹었어요 저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멀리 가야 돼. 저희 이제 좀 이동을 할까요? 어 이동하자 이동하자. 잠깐만 그 이동하기 전에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왔나 DDP에 왔습니다. 와. 여기가 왜 왔냐면요. 네, 오늘, 설명해주세요. 오늘 라온이 형이랑 건이가 이제 패션쇼 그거에 초대가 돼가지고. 아, 맞아요. 응원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약간 DDP를 구경하고 둘러다니면서 패션을 막. 초청을 받아서 놀. 아. 그냥 구경. 응원차 왔어요. 응원차. 네, 응원하러 왔어요. 저희 응원하러 왔어요. 다른 분이 진우가 카메라 들래? 고! 고! 네. 이러면은 저쪽으로 와보자. 아 예 이거 아 여기 어떻게 네네네네네 나 팔이 좀 카메라, 짧아 카메라 3인용 될까? 3인용 될까? 팔이 좀 짧아서 야!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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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그러면 좀 여기서 좀 멍멍한 소리를 피하기 위해 우리 꺼내줘 지금 빨리 이쪽으로 왔습니다. 대피. Come on, come on. 와, 여기 좀 어떤가요? 둘러볼 수가 없겠다. 좀 손을. 손에 다 일로 다 나올 수 있게. 아, 일로 치자, 일로. 올라오고. 내가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팔이 떨리기 시작할 거야. 그럼.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아니. 너무 많이 카메라. 근데 저희 밥은 먹었습니다. 무슨 댓글이 보여도 안 보여. 곧 이제 패션쇼가 끝날 것 같아요. 원래 쇼가 그러니까요. 좀 짧아서 맞아요. 금방 끝난다고 들었어요. 나오지 않을까 네. 싶은데 곧 멤버들이 진우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우 너무 멋있대요. 아 감사합니다. 진우 오늘... 비결이 뭐죠? 비결이 뭐죠? 진우 비결이 뭐죠? 아, 창피해요. 성숙해졌어. 어빈이 형이 안 나오고. 아 혼 들 때 스피커를 막으면은 아
소리가 이거 들 때 스피커를 막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 물속에 있는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어? 끝나신 것 같아요. 수가 끝난 것 같아요. 어, 끝난 것 같습니다. 어? 멤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권이랑 규현이 형이 나오겠는데요? 찾으러 가볼까요? 저로 가볼까요? 저로 가볼까요? 저기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기 있을까요? 저로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가는 게 낫다. 오케이. 타이밍이 괜찮다. 다들 오늘 진짜 너무 이쁘다. 그쵸? 오늘 애들이 너무 다 이뻐요. 가비 형이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저 있다, 가냐고. 저 있다 저 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저 지금 오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진우야 너. 아 아니죠. 팀 멤버들 못 알아봐? 아니 와. 머리가 되게 비슷했어요. 그럼 안 되지. 아 머리가 비슷해. 자 이제 곧 멤버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저기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줄 어? 템이 왔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오! 됐다. 대박. 아, 좋다. 이걸 조금 늘릴 수 있어요? 이게 됩니다. 백스윙. 오. 빠밤. 우와. 마치 이게 멤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아, 나오니가 없으니 진우가 진행하는군요. 진우가 진행하고 있네요. 직접 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오, 음악이 오늘 너무 잘 돼. 노래소리랑 맞게 빰빰빰 이렇게 멋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엄청 멋있어요. 다 멋있어요. 다 진짜. 정훈이 너무 잘생겼다고. 아 오늘 날씨 되게 좋아요. 아 날씨가 맞아. 어제는 조금 아침은 엄청... 조금 쌀쌀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약간 이런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살짝 몇 방. 근데 뭔가 저녁에 좀 추워질 것 같은 날씨인가요? 맞아. 감기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찍자. 우와. 아 저기서 이쪽으로 역광이었어 살짝. 멤버들이 곧 나올 거예요. 멤버들을 기다리는 다른 멤버들 응원을 하러 왔어요. 감기 이미 걸리셨어요? 하러 왔어요. 안 돼요.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근데 어빈이 형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프 저는... 또 어? 그러네? 목걸이도 역시. 목걸이 스트라이프 멤버들이 계속 금방 나올 거 같아서 계속 입구적으로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다들 잠깐만 다들 소감을 한마디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너무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너무 좋잖아. 사람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멋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키드는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일단 야외에 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패션쇼에 온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패션에 여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나중에는 저 쇼를 이에노가 이거 우와 아 좋죠 노력해요 네, 좋죠 진우 가려준다고 네. 아 네 저는 이런 패션쇼를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직 진짜 나중에 정훈이 말대로 우리가 막 워킹하는 날이거든요. 호진이 형 저도 처음이었고 제가 패션에 패자도 몰라가지고 정말 걱정이 되는데 오늘 근데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멋있어요. 되게 저는 멋있어요. 그래요 멋있고 어. 저도 이런 이렇게 패션 관련된 처음 그래서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어색해요. 제 모습이 진우 앞으로 네 다른 멤버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게 아닌가요? 안 나오지 사라졌어. 엄청 어디 찍은데 나올 때 아직 안 나와. 엇갈린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안 나와서 맞아. 있지 않아요?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아 아직 안 나왔대. 아 그런가. 길이 이쪽밖에 없어. 사진 찍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환절기. 되게 맞아 계절 바뀌는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감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낮에 덥더라도 아우터 같은 거 챙겨 입으시고. 걸칠 거 있으면은 벗고 있다가 입는 거잖아요. 저희는 너무 조심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아주 건강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어 맛있겠다.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따뜻한 국물. 지금 5시인가? 5시면은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 식사하셨나요? 먹고 싶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목소리 잘 들리죠? 그러니까 약간 높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왜 있냐면 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라온이 형과 건이가 오늘 패션쇼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두 명 쇼 들어가는 거 응원하고 어? 나온다 나온다! 구경도 하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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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린 순간 나왔다.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돼.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형이 다가가서 봐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셨어요. 위에 왜 지금 한장 한건 해놨어요. 다들 비밀 할 거야? 짜자잔. 거기 오늘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었어요. 네. 아 VM이구나. 근데 필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터 한 거야. 아 영광이라서 그런 거 봐. 근데 사실 이쪽 필터 한 거야 이거?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을걸? 나 이제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이리 오세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든. 어땠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럼 오늘 저는 어디서 처음 봐본 거니까 너무 떨렸는데 제 기대에 이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머리랑 목이랑 굉장히 얼굴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초점을 못 잡아. 아까부터 이랬어. 대박. 그건 이 이분 얼굴이 나오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근근 어떠셨어요? 아 처음 와보는 그 패션이 크고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이건 진짜 나오시는 모델분들 너무 다 멋있으셨고 그래서 영상 다 찍었거든요. 근데 좀 옷 색감과 스타일을 좀 참고해가지고 저의 패션에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아,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근근. 네, 오늘의 아이템 아닙니까? 제 거 아닌데요? 어빈이 형, 규현이 형 건데요? 그래? 오. 그렇지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어. 오늘 어땠는지. 오늘 되게 뭔지 안 봤지만 뭔지 아는 이 이에너의 뻔한 VM. 근데 오늘 모자가 되게 포인트 있다. 그렇죠 이거. 이거 무슨 모자야? 무슨 모자인 것 같아? 약간 초록색인데. 한번 벌려봐. 오. 아, 모자에서 뭐가 나오네. 조금 더 멀리 찍을 필요는 있어. 형. 이거 있어. 없었어. 아 필터 있어야 돼. 네, 아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형? 아, 일단 오늘 각자 마음에 안 드는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스튜디오성 디자이너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랑 건이에게 먼저 양보해 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선글라스 때리면 박수 치려는 선글라스 때려버렸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네. 필터 없는 게 더 예쁘다고. 거긴 이모티. 아 그러네. 이게 거 아니야 이거? 네, 근데 저희가 이동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다 날라가.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어. 어디로 모실까요? 바지 빨간색이야. 살면서 검은색이랑 청바지 아닌 색깔의 옷을 진짜 손꼽아서 입어보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어디서 와서? 오늘 우리가? 버릇이는 아 고마워 고마워. 아 보고 있는 거 되게 멋있게 보고 있었어요. 워킹. 오. 워킹 원짜리 이렇게 멋있대. 형님께서 바지밖에 안 보이신다. 네? 저주요. 잠깐만 내 머리랑 바지랑 근데 약간 원래 옷이 따로 있었거든요. 원래 다른 옷이 있었는데 이제 최대한 그 브랜드 옷을 입으려고 이제 약간 화가를 컨셉으로 코디를 했는데 화가 나와서 좋겠습니다. 약간 듣고 보니 약간 되게 화가 같은데 써볼래? 지나 한번 써봐. 약간 내렸어야 돼. 아니 올려서 머리에 걸치셔야 돼. 써도 되는데? 오. 아니 약간 이렇게 뒤로 써도 되고 보여드려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떨어진.. 아 패션 입고 와봤어요? 저 왔어요. 전 공연을 했었잖아요. 아 공연했었죠. 어 옛날에 한 번 했었죠. 패션 입크를 4년째 와고 있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뭘로 왔어요? 어떤 인터뷰 콘텐츠 촬영 쪽 왔었고 두 번째 때는 디자이너님한테 초대받아서 보러 왔었고 세 번째 때는 이제 키드랑 하민이랑 공연하러 왔었고
네 번째는 이렇게 충전되어서 왔는데 한 단계씩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 7번째 단계에 가면 원이랑 하민이가 무대를 쓰지 않을까. 난 키가 작아서 난 그거를 열심히 영상이랑 사진을 찍을게. 키가 작아서 앉아서 오늘 DDP에서 공연 있어요? 아니요, 공연이 아니라 쇼 보러 왔습니다. 어빈님 머리 스타일 너무 좋아요. 와. 네, 너랑 셀카, 셀카요? 아, 너무 급하게 쇼가 시작돼서 셀카를 많이 못 찍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앉아있을 때. 오늘 우리가? 네. 포스가 있었어. 딱 보이던데요? 라운, 건 지금 써있던데, 저게. 맞아요, 써있던데. 맞아요. 오, 되게. 아, 그 의자에, 의자에. 어, 진짜. 의자에. 진짜 멋있었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어,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저랑 건이가 어제 멤버들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아. 네. 어제 저녁에 멤버들은 맛있는 거 먹었는데 저랑 건이는 오늘 이쁘게 영상에 사진을 찍히려고 밥을 안 먹어서 쌀국수 먹으러 가려고. 아, 진짜 먹을 거예요? 팬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 여러분 우리 뭐 먹을까요? 쌀국수라고 해 주세요. 쌀국수라고 해 주세요. 쌀국수라고 해 주세요. 쌀국수 먹고 싶어. 족발, 족발. 오, 족발도 괜찮아. 부쌈. 그래도 오늘 제일 고생한 라온이 형과 사람... 건이가 먹고 싶은. 아, 건이 뭐 먹고 싶어? 아, 넌 진짜 상품 너, 너 정말 감자 사태. 3일 동안 내가 똑같은 음식만 먹을 수 있어. 물만 먹여요 그냥. 물만 먹어. 쌀국수! 알겠습니다, 쌀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쌀국수? 바로 채택이야? 내년에는 더 많은 초대 초대돼서 우리 멤버들도 꼭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되게 이게 패션쇼인데 뭔가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아, 영감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뭔가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 대단한 영감은 어떤 아니죠? 영감을? 지금 드는 생각은 네. 약간 저희가 약간 그 오늘 주제가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막 그 감정의 혼돈 속에서 그것도 별로 꽂혔다 놀라는 그게 있는데 약간 어렵네요.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꽃으로 피워내려면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에 무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쇼였어요. 범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선 처음 와보잖아요. 처음 와봐. 사실 많이 이렇게 본 적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보고 이제 모델분들이 워킹을 하시는데 이제 노래가 완전 그 진짜 노래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딱 그 노래와 모델분들의 워킹이 딱 맞더라고. 건이가 워킹을 한다고 해서 건이 어떤 음악을 해요? 물론 이제 한번 이런 거 괜찮아요.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 형들, 형이랑 건이 찍고 저기 있습니다 하고 타고 있다가 형들 기다려. 아, 우리 보여줬어? 아 진짜? 몰랐네. 엄청 멀어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가르쳐드렸어. 유앱은 확대가 안 돼. 맞아요. 안 돼. 아쉽다. 그래도 잘 나왔을 거예요. 회색머리 필요가지고. 회색머리랑 잘 오늘 머리 완전 멋있어요. 아 사실 규현이 형 없이 V앱을 틀어본 게 처음이라서. 아 그러네. 실수 안 했어? 되게 막 허둥지둥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틀었는데 리허설이더라고. 리허설. 막 틀고 잠깐 인사했는데. 근데 나 맨 처음 그 우리 뮤직뱅크에서 처음 V 라이브 했을 때 맨 처음 리허설 들었어. 아 그거. 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예, 맞아. 기현이 얘도 아니야. 보라 생각했어. 이게 에어팟이 패션 느낌이. 맞아. 근데 에어팟이 원래 키링을 다 있고. 진짜요? 햇좀만 닿는데 에어팟이 부쉈어요. 그런 식으로 느낀 사람 있어. 완전 패션템. 와. 그러면 우리 누구 거 부실까요? 그럼 셔츠를 치마로. 달근한 사람 진 사람 거 부실까요? 누가 하나 한지 형 봤어. 아, 연사포 같이? 그거 뽁뽁이 안 해줬다. 국물 같은 거. 저 선글라스 한번 끼워줘. 진우 왜 자꾸 배 만져요? 진우 버릇이야. 네? 배 만지는 거. 이 여기 주머니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들어오니? 제가 약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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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하라고. 없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어쨌든 되게 밖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맞아 진짜 이런 광장 같은 거. 날씨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밥 드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같다고. 화가. 저 오늘 약간 화가 컨셉으로 입었어요.
아, 음악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게. 화가 같다, 화가. 화가 컨셉으로 있었어. 아, 안 드셨다고 알바 가셔야 된다고 알고. 저희는 저녁 먹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 주로 어떤 스타일의 양품을 드시죠? 저는 아무래도 좀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것들을 과일로 표현하고 싶어요. 과일. 아, 과일 집 짜가지고. 그쵸. 과일 집으로. 국 대신 바나나를 쓰고. 어떡하시네. 물감 대신 이제 뭐 없나 빨리 요새는. 코코, 내가 코코넛 이렇게 부셔가지고. 아. 물통 대신 쓰고. 오, 멋있다. 고수시네요? 그쵸. 고수 좋아하세요? 저는 고수 못 먹어요. 이따 가서 고수 먹을래요. 전 못 먹어요. 쓰라져. 고수 씹어요. 고수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 진짜 고수. 몰라요. 고수 먹는 사람 진짜 고수야? 맞아. 아, 그래서 이름이 진짜 고수야? 쓰라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거야, 있어. 아마. 못 먹는 사람 그거 알아두면 그치. 못 먹는 사람 초고. 먹는 사람도 고수 먹는다고 못 먹는 사람 나 초고 안 먹어요. 집에 앵무새가 있으시다는데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앵무새. 앵무새요? 앵무새 이름 ENY죠? 앵무새요? 근데 이름 지어주면 그 이름대로 묻나? 그쵸? 앵무새 키워봤어? 앵 하고 앵무새 키워봤어? 앵 애기야? 아 그래서 앵 키즈가 웬만한 건 다 키워봤네. 맞아요. 뱀 키워봤고요. 도마뱀. 도마뱀 키워봤고. 고래. 곰. 상어. 거북이. 하다프로. 코뿔소. 맞아. 알파카. 코끼리. 사면충. 오랑우탄. 너 이마에 옷까지 나왔네. 아 무슨 소리야. 자꾸 애들이 저보고 오랑우탄 닮았대요. 알파카, 오랑우탄, 펭귄, 토끼. 진짜. 알파카, 오랑우탄, 펭귄, 기린, 거북이, 토끼. 토끼. 아니, 곰이죠? 그냥 곰이죠. 우리 때 회사 있는 데 있었던 곰돌이. 곰돌이. 아, 그 변형이 오랑우탄이 아닌가? 난 그런 곰돌이. 형 나 팬던데. 저 원숭이였어. 아 너가 나은이 형 걸 나한테 잘못 입혀.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DDP 오는 게 기분이 좋네.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스타일리시한 분들도. 누군가 이게 중앙에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다 점거하고 있는 그런 벽으로 붙을까요? 살짝 더. 눈패를 붙이는 것. 근데 여러분 밖에 비가 올 것 같아요. 너무 실례. 실례 고민. 비 올 것 같아. 여긴 비를 맞을 것 같아. 아, 오늘 하얘서. 이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하얘서. 이렇게. 이게 그나마 안 좋아. 아, 제가 엄청 안 좋아. 저 바라지 말고. 진행이 잘 되네. 아, 근데 이게 뭔가 댓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 댓글 읽으면 이렇게 돼. 응. 근데 이제 좀 저녁으로 갈 때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여러분 지금은 진짜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진짜 외투 단단히 챙겨입고 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외투 꼭 입으세요. 여러분 추워요. 추워요. 감기 걸리시면 진짜 안 된다. 너 외투 잘 입었네? 나 여러분. 와 외투 너만 입었어 지금 우리 중에? 맞아. 나 지금 외투 아니야? 외투 아니야? 나도 이거 외투. 근데 두 겹씩 입잖아. 두 겹 따뜻하게. 나도 이거. 두진이 형 춥겠다. 이 목걸이 이쁘지 않아? 이 목걸이 두진이 형 이 목걸이 두진이 형 근데 춥겠는데요? 옷이 다 해져가지고 에비 정도는 그 따뜻할 것 같아. 사실 저희는 다 따뜻하답니다 여러분. 지금 DDP에 가면 널 볼 수 있을까? 저희는 아마 곧 이동합니다. 뒤에 보면 널 볼 수 있을까? 디디피온 넌 어떤 얼굴일까. 컴백 아프고 또 다들 아픈 거 아니죠? 근래 아팠던 사람 있나? 나 갔는데 키드는 어제 너무 졸린 게 좀 아팠지. 어제 좀 마음에 하민이가 하민이랑 건이 요즘 면역력이 약해져서 네 병균에 자주 노출이 되고 저 그래도 이제 다래끼 마음도 그냥 다래끼 치고 많이 나왔어. 양래끼 양래끼 양역 다래끼 키드 머리살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균이 머리스타일 이쁜데요 오늘? 긴에서 나 오늘 머리하는데 3초 걸렸다.
이렇게 하자. 그 모자만 쓰면 쓰는 거 아니에요? 3초 아니에요? 3초. 앞머리 있을까 하다가 올리고 싶어서. 나오시죠? 나오시고 계세요. 저 이러고 저 이러고 있을게요. 뭐야, 여기 좀 힘든데? 어? 끝났어. 자, 자, 일어나.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밖에서 그냥 우리만 보고 밖에서 저쪽 가면 이제 건너편도 가보고 근데 딱 그때쯤 바로 쇼가 끝나더라고요, 빠르게. 그래서 이제 바로 다시 여기로 와서 기다렸어요. 오늘 오랜만에 피어싱이 바뀌었어요. 키드가 직접 골라줘서 했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아니야, 너 근데 조성한데도 그래, 너는 아니 진짜 다시 태어나면 하루만 더 태어나고. 저는 이틀. 저는 한 달만. 궁금해? 그 어떤 사람도 마다할 거야. 야생 알파카 너 일로 와. 근데 오늘 되게 머리가 알파카는 어디 시작해?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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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가만히 있는 게 아주 잘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셀카를 건이가 꼭 올려달라고 하는데 도진이가 셀카가 안 올라가면 진짜 너무 오래돼서 도진이 1번 제가 건이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 한인도 안 돼. 저도 되게 그냥 오래됐었다가 1번, 2번? 3번? 저도 요새 안 나도 어제 올라가서 3번? 4번, 5번 이렇게 하고 있어. 난 7번 다 올려주세요. 오늘 역대급 옷이 이거요? 빨간 바지. 오, 재질이 되게 담요 같아요. 아 이게 원래 근데 안 입으려고 했던 바지였는데 제가 안 입었으면 아쉬울 뻔했어. 스타일리스트한테 그래가지고 저 입으면 안 되냐고 여쭤봐서 제가 안목이 있어. 키도 머리 머리색. 아니야. 저 머리색 약간 빠졌어. 원래 이런 날에 이랬는데 원래 이 머리색이었는데 이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약간 지금 이 색깔 됐어. 이 색깔. 와인. 무슨 색? 와인색. 와인색. 레드 와인색. 오늘 단체 전신샷이 필수시라고. 이걸 저희가 한 장 찍고 올까? DDP에 온 김에 단체 전신샷을 좀 찍고 오고. 전신사진이야. 전신샷. 전신사진. 배 안 고파요? 고파요. 뭐 삼겹살 지금. 삼겹살. 진우는 근데 삼겹살 아니고 항상 국밥입니다. 얼굴은 제일 애가 투명 초코킹. 근데 막상 먹는 거 맨날 초코킹 먹어. 맞아요. 초코를. 이게 약간 디저트를 드시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진우님이 디저트를 드시고 싶으시대요. 초코킹 아니면 티라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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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커피는 잘 못 먹는데 티라미수 좀 해주세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까요? 그러면 90% 약과 나오고 대추차 약과 대추차 약과 대추차 약과 대추차거든. 오 이제 꺼야 되는 거야? 배터리 아 배터리요? 어 나 보고 이거 맞네요. 맞아요. 35%입니다 진호가 요즘 옛날 라디오 나와더니 감이 떨어져. 이게 뭔가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드렸어요. 1400분이나 봐주고 계셔 이걸. 뭔가 더 재밌게 해야 돼. 개인 1400분. 1400분. 개인샷 여기 올라가 볼게요. 좋아. 너가 여기 올라가. 개인기. 올라가. 어? 마임? 잠깐만. 범인이 형은 여기가 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을 이렇게 쾅쾅 치는 마임. 그러면 저는 연구를 조금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기 지금 준비되신 분? 1400분들을 감동시켜주실 수 있는 권희. 권희 개인기. 근데 권희는 미모가 개인기니까 미모를 한번 보여줘. 아 네. 그럼! 아 권희 가만히 있어도 얼굴 개인기. 한번 보여드려.
오랜만에 머리를 지금 쫙 하지마. 맨날 숙소가면 아 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제가 언제요? 아니 숙소에서 그 본인 씻을 때 안에서 들린 소리가 와 이야 야 그럼 이런 소리가 들려. 걸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진실입니다. 뭐,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 진실입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 번씩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야. 아 춤출 때?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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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제 그 생각한 거였어? 그때? 아까 우리 그때 머리 올릴 때? 나도 다시 한 번만 더 해. 나는 없어, 그럴 때가. 언니처럼. 아, 진짜 권위 정도 돼야지. 나 없어? 없어? 너 저번에 우리한테 진우야 그랬더니. 아, 알아요. 저 잘생긴 거 그만하세요. 그건 너무 우회 소지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당신은 화면에 좀 나와봐. 아, 나.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잠시만, 머리 진짜. 옆으로, 옆으로. 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 뭐야. 했죠? 그치. 어, 나는 금발 다 했어. 아, 맞다. 훈이 형 지금 금발이에요. 만색 진짜 안 봐도 샵도 신기하다. 그러게. 나도. 난 엄청 많이 빠졌어. 머리를 잘 안 감고 그냥 루머가 있던데. 루머가 맞나요? 지금 머리를 지금 일주일째 안 감고 있다는 루머가 있던데. 이게 지금 스프레이를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스프레이가 아니라 기름이라고. 네, 지금 기름진 거라고 하시는데. 자연 포마드라는 사실인가요? 천연이라는 소리가 있죠. 저 귀신입니다. 기다려, 누구? 저기 있네. 저거. 맛있어. 잠 못 잔다, 지금 근데. 뭐니? 맛있어. 오늘 잠 못 자겠네. 지금 카페 먹으러 잠 못 자. 지금 그때 커피. 아, 그 말씀 드렸어요? 이만큼 먹어. 그때 우리 커뮬리 할 때. 저희 몇 시에 출발해야 되나요? 팀장님. 저희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저희 멤버들 멋있죠? 멋있죠? 오, 깜짝아. 잘하고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하니까 이제 다들 돌아왔네요. ENY 같네요. ENY. 이제 좀 ENY 같아요. 저희가 숙소에서 보던 분들이 많이 다른데.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니야, 근데 권이는 똑같아. 권이 똑같아? 아, 하긴 머리가 항상 이러니까 권이. 한 달만 더. 권이는 너무 잘생겼어. 야, 많이 먹었어. 워낙 잘생겼어. 45분. 저희 45분에 종료해야 된답니다. 몇 분이에요? 팬 여러분. 몇 초예요? 팬 여러분 무슨 초는 어디죠? 한번 해봅시다. 보고 싶죠? 오! 이게 뭐예요? 신? 아, 진짜 보고 싶죠? 근데요. 보고 싶죠? 뭐예요? 신은 뭐가 있지? 신? 시? 아니, 시? 무슨 시 여러분 보고 싶죠? 어? 나중에 저희 어떤 여행을 시를 할 수 있죠? 아, 시로? 아, 그냥 붙여서. 아, 무슨 시? 아, 우리도 귀에. 어벤 시 이제. 어벤 시? 어벤 시? 개인 시? 맞다, 개인기 빨리 하실 분. 개인기 하실 줄 있으신 분. 저는 제가 준비한, 제 건 아니고, 네. 제가 준비해온 거 있어요. 권이 알고. 아, 이거. 아, 나 이미 내 팔 잡혀서 알고 있었어. 나 이제 이미 잡혔어. 나 준비한 게 있는데. 나 이제 크겠구나. 근데 오늘 권이 렌즈도 진짜 예쁘고, 오늘 권이 진짜 예쁘고. 잘 어울리는 룩인 것 같다, 권이야. 아, 오늘 라이더를 입는다 해서. 권이 얼굴이 국보로 진짜 많다. 샵샘한테 가서 바로 머리 올려달라. 샵샘. 클래시엔도 계속. 발음이 좋구나. 샵샘. 여기 근데 막 이상한 되게 존 많은 거. 다 구경했어요? 저 저기 반 네, 반까지밖에 못 가봤어요. 반. 아, 그러니까 저쪽 갔다가 이제 뭔가 벌써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맞아. 맞아. V앱이 종료되고 난 뒤에 저희는 한번 디딥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하고 뭐하죠? 체험하고 밥 먹어야지. 쌀국수. 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서. 오늘 눈이 우주색이야. 우주야? 되게 은하수 같아. 눈은 우주. 우주를 담고 있는. 카메라 좀 비슷해. 진짜 너 눈이 우주 담는 거 같아. 아, 진짜? 제가 나도 보고 싶은 거 같아. 야, 나 보고 싶어. 저 화면에. 화면에 봐봐. 아니야, 화면으로 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오, 잘생겼다. 우주가 담겨있네. 감사합니다. 진우야. 잘생겼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진우도 알아? 진우도 알고 있지. 진우도 알고 있지.
출발하겠다 이제. 왜? 여기서 키드 파리 점점 키드만 먹네. 서운하다. 키드 파리 점점 떨리는 거. 혹시 오늘 커피 내기에서 지셨다는 소문이 있나? 맞습니다. 아까 내가 잘 때 막 소리 질렀던 게 누구구나? 맞아. 막 난리가 났던데. 그때 누가 내 등을 쳤어. 의자 이렇게. 키드가 내 생각에 키드가 신나고 찍어가지고. 아침에요? 점심 샵 샵 샵 와 이거 댓글을 못 보게 보면 건이가 읽어줘 안돼 건이는 잘생겼으니까 야 안 보여 가만 있어 진우가 세계 3대 미남 너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2위에 이렇게 3대 미남 진우 제 코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턱을 좀 내려 턱을 이런 댓글이 안 보이네 아 그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시선 먹어요 여기서 다 닭칼국수 맛있겠다 민트 한 번씩만 해달라고 한 명씩 해볼까요? 나 민트 민트 장인 건이네 민장건 민장건 저 근데 제가 셀카를 링크를 많이 찍었잖아요 하나 둘 셋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왼쪽이 오른쪽이요? 오른쪽 그 링크 맞나요? 왜? 자 하나 둘 셋 야 근데 하민이 형 근데 정원 역광이니까 저는 더 민트 잘해요 하나 둘, 셋. 효연이 형 자. 자. 나 마지막에 역광이야, 역광. 너네가 보는 데서 못하겠어. 어빈이 형. 저희 어차피 볼 거예요. 어빈이 빨리 해봐, 형 하고. 진우. 난 윙클 정말 못해요. 하나, 둘, 둘. 아, 귀여워. 구진 씨? 오. 구진 잘 나와. 오. 구진 잘생겼다. 다 찢으셨어. 아, 이거 아까, 아까 지나가다가 그게. 나사가 등 튀어나왔는데 걸려가지고 아 진짜로? 드드득 소리가 나더라고 아 진짜로? 네 그냥 검은색 니트였는데 괜찮아요? 여기 여기부터 딱 왜 그래요? 다행이다 이쁘겠지 이쁘겠지 딱 여기에 딱 걸리더니 여기 아니 사실 이게 원래 옷이 하지마 이런 겁니다 진짜인 줄 아시겠다 하나 여기도 둘 셋 오 잘한다 잘한다 오 나 이거 연습했어 그럼 어빈이 형 많이 봐요 왜요? 왜 제일 잘하나 제일 잘할 거면서 아, 셀카 중에 윙크 많잖아 하나 둘 셋 어, 손으로 가려요 가렸어 가려졌어 라우지 형 잘생겼대요 맞아 네? 옆에 아, 계신 분들이 라우지 형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윙크 안 했어 하나, 너 했어?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아 눈에 뭐 들어갔나 봐 아 눈에 뭐 들어갔어 좀 왜 저래? 뭐? 방금 뭐 안 했어요? 우리 엄마 말고 나한테 뽑으면 어떡해 안 했어요 진우는 할 수 있어 자 맞아 너 해 빨리 너 아, 자 형이 형이 찍어줄게 아 또 이거 야 잠깐만 카메라 잡아먹는 얼굴이 여긴 우와 또 이거 모자 씌울 거잖아 안 씌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 진지한 걸로 진지한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근데 지금 역광이라 조금 일로 돌아볼까? 멋있어 멋있어 멋있는데? 멋있는데? 아, 오늘은 못 씌웠을까? 멋있는데 저 눈이 저번에 그 마피아 했을 때 그 형 왜? 야야 어, 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윙크 잘 어울려 찰떡이야 이거 윙크 이거 눈 감으면 나오는 거지? 아니야 그냥 멀쩡한 이대로. 거야 어 진짜 멀쩡한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귀엽다 아. 역대급 보여줘 보여줘 자자자자 진짜 귀여워 진짜 형도 해봐 아, 이거 아 잘 어울리네 이제 팬분들 뭐야 일, 대중분들 계시니까 여기로 해야 되고 저 윙크 해야 돼 아, 저기 선수 저기 선수 잘 나와요 너 해야 돼. 아 진짜 지워줄게. 네 눈앞에 지울게. 아... 야 팬분들 벽 보고 계셔 지금. 아 진짜 지웠어. 진짜로요? 와 귀엽다 이거. 진짜 지웠어 진짜. 대박. 진짜 벌써 귀여워.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대박이야. 둘 셋. 모자가 잘 어울려. 모자가 잘 어울려. 안 했죠? 안 했어. 이렇게 할게. 아니요 형. 제가 안 크니까 진짜로 잘 어울리는. 됐어. 왜요 왜요 왜요? 사세요. 부끄러워. 그 나 약간 뭐 하나 개발하 근데 입을 벌려도 이쁠 것 같은데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했었어 방금 괜찮네 잘 나왔어 괜찮다 아, 우리 응원 멤버를 응원해 우리 팀들 윙크를 잘하시네요 윙크 못하는 사람 있지 않아? 없어 근데 우리 팀 윙크를 못하는 사람 없다 진우 다시 해봐요 지금 너무 귀여워 진우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셋 야 입꼬리가 왜 이렇게 야 왜 입을 같이 왜 근육이 좀 안 써지나 봐요 아이솔레이션 연습해야겠다 어, 야 진정한 프로 아이돌이라면 무대에서 무대 좀 해줘야 된다 나 그거잖아 춤출 때만 해도
그거요? 건이한테 신호 보내는 그거. 여러분 저희가 너무 하얗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하얗게 하얗게 물. 아 일단 일단 빨갛게 빨갛게 물들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네. 하얗게 들어간 동요 뭐 없나? 하얗게 그리고 있었어. 모르겠다. 아기 형제 하얀색 안 들어가네. 오. 그렇죠. 하얗은 안 들어. 그렇죠. 하늘을 봐 하얗게. 이건 별거 아니잖아. 오늘 서보 선배님. 너 왜 나한테 화내니? 뭐 하려고? 너 나한테 화내니? 손 쳤다고 그래. 손 쳤다고. 어, 너 이거 방송에 사면 어떡하니? 내가 억울하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어 이거 맞아요. 그치? 네.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 동혁이 뒤에서 뭐 하나요? 동혁이 뒤에서 뭐 하나요? 네? 저기요 동혁 씨. 동혁군 동혁군 뭐 하세요? 1분 동안 단독 어, 단독. 단독. 야 이 기회를 팬분들과 1분 동안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어 갑자기 머리를 치려고 그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어? 비난. 오늘 드디어 오늘 비난 날 야외 방송을. 아, 어. 아 야외 촬영이다. 아, 야외 촬영. 게스트분들 누구세요? 아, 오늘의 게스트는 네, 진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려고 DDP, 아, DDP까지 오늘 깜짝이야. 뭐지? 와. 아 왠지 이게 무겁더라.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지. 오늘 저희가 DDP까지 와서 섭외를 했는데요. 오늘의 게스트 이에노아이 세계 3대 미남. 아 이에노아이 이에노아이 씨가 뽑은 올해 잘생긴 남자. 와 이에노아이 건실 보겠습니다. 체념하신 혹시 가만히 계시는 게 조각상이라서 그러세요? 와우. 아 조각상. 아 조각상 씨 여기 계시는데 하민이가 각을 잘 살리면 받는 상이 조각상. 비가 오려나? 세계 7대 각각 조. 근데 진짜 비올 것 같아. 비올 것 같아 비. 자 하늘을 한번 찍어드릴까요? 뭐해? 뭐야 뭐야. 어. 어. 하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빈이 형 진짜 말랐다고 하시네. 맞아 동혁이 살 진짜 많이 뺐어요. 살 여기가 많이 빠졌어. 감사합니다. 확실하죠? 약간 노력 잘 모르겠긴 한데 매일 왜? 밤마다 너 화면에 좀 노무적으로 나오세요. 너 왜 자꾸 도망가? 아니 도망가. 어빈이가 숙소 들어가서 저희는 다 이제 막 씻고 자기 바쁜데 혼자 막 사이클 타고 그래요. 저희 숙소 사이클. 나중에 사이클 선수가 되실 거. 아 맞아 사이클씨. 사이클씨 목표가 어디야? 목표는 바로 금메달. 1위? 그럼 1위로 들어가야 돼. ENY 그 승호가 뒤로 들어가야 돼. ENY 사랑해. 허벅지. 와. 아! 아이고. 허벅지 나왔어요? 아 저. 멀쩡해? 어 이거! 어, 맞다. 난 아직 아파. 조금. 다들 약하시네요. 오늘 봐. 저 같은 너, 경우는. 너 오늘 가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지금 알이 100인 경우. 만약에 내가 해서 알 안 되기면 이제 네 사람은 가야 돼. 맞아. 내가 치킨 200마리 사. 야 내가 알 100인 그럼 알 100여도 알 안 100인 척 하면 돼. 어 해봐. 누르면 티나. 해봐. 어, 이렇게 해봐. 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도 티가 나. 일단 자동차에서 내릴 때 그냥 내릴 수가 없어. 맞아. 알 100인 상태에서 권이랑 서로 마사지 해주는데. 아, 야 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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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야, 어쨌든 오늘 한 명씩 그러면은 이제 사실 50분에 끕시다. 이미 매니저님이 저희한테 말씀할 시간을 이제 제가 어겼고요. 어 50 저희가 7분 동안 이제 마저 할 건데. 3분 뒤에 끌게요. 네. 3분요? 저희 한 명씩만 개인 30초씩. 30초 너무 짧으니까 한 명씩.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아 이렇게. 형 이거 형이 해줄게. 아 근데 저 생각해. 보면서 하고 싶어요. 아, 알았어. 이제 안 속네. 네. 어벤 씨. 잘 어울린다. 오! 오! 야! 야, 오! 잘 어울린다. 오! 너무 많은데. 에이, 형. 에이, 형. 오! 오! 껴야지, 빨리 껴야지.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관광 오신 감사합니다. 건가요 혹시? 네 그렇죠. 아, 관광 오늘 ENY 보려고 저기 미국에서 날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네 그리고 키우는 분 같다고 하시는 이름이 뭐야? 얘는 카피예요. 오 괜찮다. 카피 모든 걸 다 따라할 수 있거든요.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아, 일단 이렇게 집중을 이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야, 건아 진짜 오셨어. 찍어야 돼, 건아.
난 내 갈 길을 간다. 달리는 라이더 과거비. 네. 뒤에는 내 지금 포토존이 지금 아 머리 건이가 같이 등장하고 있어. 건이 너도 한마디 해거나. 건각상입니다. 건각상. 동대문에 땅 보러 갔냐고요. 아 땅도 좀 구경도 좀 하고. 뒤에 분들은 사진을 찍고 보세요. 오 많은 분들이 오. 사진을 찍고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저쪽 뒤쪽에서는 캐스터 정도. 어떤 분들이 카메라 맨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 현장에 나온 어빈 기자입니다. 저는 뭐 하고 있는 분. 저 뒤에 분 사진을 찍고 있어요. 뒤에 누구세요? 네? 뒤에 아는 분이세요? 뒤에 ENY 빨간 머리 친구 나왔어요. 건재 오 멋있다. 빨간 머리 친구 그렇대요. 아유 건재 할까요? 와 끝났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그 쇼 하시는 그 모델분들 보면서 약간 아 우리가 무대 쓰는 거랑 그 똑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마음으로 그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고생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얼른 열심히 해서 나갈 테니까 조금만 제가 이제 자 다음 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 여기로 오시면 돼요. 한 명씩 자 라온이 형도 아예 뭐야 나 찍고 있었어? 네, 지금 나 지금 너무 못생긴 얼굴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같이 하자 한마디 같이 했으니까 싫어. 한마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어떤 스티커를 했는지 먼저 맞춰볼게요. 턱수염 난 거 아, 진짜 안 했어요. 봐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형이 모르죠?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진지한 그거 일단 오늘 이렇게 ENY를 대표해서 ENY로서 여기에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인사를 할 때 실수가 있었는데 다음번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실수했어요? 인사가 언제? 안 맞았어. 아, 아쉬워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모습 네.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한 ENY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심심한 부위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ENY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꺼야 된다고 하니 다 같이 찍고 마무리를 해야 돼. 규현 형이 먼저 다 했어? 네? 다 하지 못했는데 제가 들어줄게요. 제가 공식 이렇게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오늘 멤버들 너무 멋있어서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피치 왜 그러시죠?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오늘 멤버들 하는 것도 응원차 왔어요. 응원도 잘한 것 같고요. 잘했죠 저희. 아 그럼요. 저희 때문에 힘 났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 보이긴 하셨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래서 눈에 안 봤어. 그쵸. 눈에 안 들어오더라. 오늘 정말 멤버들이 자랑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꼭 다 같이 기회가 이거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같이. 아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그냥 꿈인데요. 언젠가 ENY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와. ENY 브랜드인 거예요? ENY 써 입고. 언젠가.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데? 그래서 막 그런 수익금을 다 이제 멋있는 곳에 준비를 쓰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디자이너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귀에 만들어 주시는 키도의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좋은 귀에 저랑 권희의 몸을 양보해 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곧 컴백하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꺼야 돼 진짜. 아니, 맞다. 맞다. 가자. 갈까요? 꽂다. 가자. 근데 꼰대 왜 그렇게 들었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꽂다. 아, 오늘 너무 자, 화면 좀 닦을까요? 누가 올 것 같아. 진짜? 난 너네가 너무 크게 왔어. 아, 맞아. 어디 봐. 저기 앞에 봐야 돼. 가야 돼. 앞에 봐. 끈 거 맞아요? 근데? 떴죠? 조심하세요. 플래시 라이트. 어쨌든 뭐 쌀국수를 먹으러 갈 거고. 근데 형 이거 핸드폰 이렇게 아니야 그냥 아 형은 원래 약간 잃어버릴까 봐. 끈 거 맞죠 이거? 아 그럼 껐어. 맞네 껐어. 꺼졌어 확실히 꺼졌어. 팬 여러분들 너무 아팠어. 빨리 컴백을 하고 싶어 진짜. 도진아 너 혹시 개인 타임 가져니? 도진이 좀 가지자. 저요?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계단 올라가는 동안 되나요? 네. 네, 저희 지금 차에 타는 데까지가 리미 타임이야. 아, 그래요? 너무 그럼 좀 차이 그런가요? 네. 지금 건이랑 운동 알백인데. 아, 나 얘들아 친구 안 할래. 벌써 계단.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지금. 아, 동생이 지금 동생이 뒤로 있어. 한 여기 있어야겠다. 뒤에. 이거 찍으셔야 돼요. 뒤에. 뭐죠 뒤에? 네, 숨어 있는. 숨어 있는 거예요? 산호리. 오늘 피쇼미크 처음 와봤는데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차인가요? 네, 여기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정말 정말 빨리 한국에서 보고 싶어요. 뭐야? 비하인드 이거 잠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같이 찍을까요? 아 네. 제가 비하인드 찍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아, 건이 가운데 보고 그러면은 끝에서 건이 자리에 도진이가 가. 끝에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우세형 카메라 보면 되나요? 저희는 비하인드를 아, 찍을 거고요. 네, 오늘 같이 찍자. 일단 동생한테 인사 먹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뭐야 다들 이렇게 안으로 그냥 돌직하게 한 인사 먹어보세요. Yes, you can! 안녕하세요, 이은환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서울 패션위크에 참여하게 된 자리가 드디어 끝났는데요. 뭔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떠올리지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언젠간 저희 멤버들도 이런 자리에 함께해서 더 많은 영감과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에게 좋은 경험을 보여주시니까 그대로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기회가 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손이 없어. 여기도 인사해주세요. 여기도. 안녕. 나 잘 찍고 있어. 여러분 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봐줘서 고마워요. 봐줘서 고마워요. 52분 동안 또 가요. 곧 가요. 진짜 갈게요. 아니면 진짜 우리 혼날 것 같아. 혼날걸요? 사랑해요.